자, 두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자, 빨간색 역시 마찬가지로 웅진입니다. 오늘 신재욱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묻혀진 경우에 7시 지역 계곡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토스전이 네. 말씀을 드려야 했더니 말씀드리는 순간 나가서 네, 이게 전진 관문 시리즈를 선물해 주겠다라는 생각인가요, 주성욱 선수? 주성욱 선수, 뭐 이제 뭐 포스트 시즌 우리 것도 아닌데 뭐 한번 화끈하게 날카로운 빌드 한번 써보자. 네, 6시에다 지어서 뭐 상대방이 어차피 가로 아니고 네, 네 뭐 세로 아니면 대각이니까 네. 6시에 지어서 어디라도 중간쯤으로 가자 라는 생각으로 네. 주성욱이 정했습니다. 네, 자 예, 여기서 이제 신재욱 선수가 어떤 전략을 준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빠르게 투카스를 가져가는 이런 전략을 준비했다면 네. 그냥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고, 만약에 이런 4인용 맵에서 최근에 이제 선수들이 보여주는 이광전사 찌르기, 이광전사 1추적자 찌르기 이런 전략을 짜왔다면 막힐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스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때 이제 십십 관문이거든요. 십십 게이트. 네, 프로토스가 할 수 있는 가장 가난한 네 그러한 네, 느낌으로 두 개의 관문을 빠르게 올리는 빌드입니다. 네. 네, 이거 승부를 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부러 빨리 정찰 가게 되면 괜히 공격에도 들킬까봐 최대한 여기서 기다려고 그렇습니다. 타이밍 잡아서 끝내겠다라는 생각이죠. 자, 가스 가고 있는데요. 자, 네, 이거 두 개가 밖에 지어졌습니다. 총가스. 이러면 정찰을 빨리 가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렇습니다. 가스를 취취해야 되기 때문에 정찰도 못 가고 이거 주성욱의 카드가 적절해지고 있습니다. 이 맵은 전진 관문하기가 좀 어중간한 맵이거든요. 그 어중간함을 역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자, 이재근 감독도 아 진짜 예. 이러겠는데요. 더군다나 이게 투카스 체제 같은 경우는 관문이 예. 완성되자마자 광전사를 못 찍어요. 왜냐하면 인공제어스를 올리기에도 돈이 빠듯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데, 광전사가 예. 자신이 새로 지역으로 갔는데 만나지 않고 어딘가에서 왔어요. 이거 의심해야 됩니다. 광전사 이런 거 보냈을 거 의심해야 되는데 광전사 3개 때 출발하겠다라는 용의 주도함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일단은 목적지가 어딘지 결정 지었을 때 7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수정탑입니다. 수정탑 관문 주위에다 무조건 두 개 지어줘야 돼요. 네. 침대 이미 지금 강물 쪽에다가 두 개를 하나를 더 지었다는 것은 이거 수정탑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네, 그리고 광전사 찍은 건 정말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네. 한 개 대 세 개예요. 1대 3입니다. 자, 광전사가 왔습니다. 하나 더 왔고요. 아, 어느 정도의 컨트롤을 보여줄 것일지. 코드 뽑습니다. 아, 잠깐만요. 코드 뽑으러 갔어요. 네. 갔지만 안 돼요. 네. 쌓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게 광전사가 워낙에 상대방을 보기 좋기 때문에. 코드 뽑. 정전. 정전. 아, 정전 되면 안 되거든요. 정전 되면. 아, 정전. 아, 와, 주성욱이 이렇게 또 갈길 바쁜 웅진이 한 번도 쉬었다 가라고 네 이렇게 극단적인 공격으로 한번 강하게 자신의 마지막에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를 예 승리를 가져오기 직전입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자유의 날개에서는 이게 인공지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렇게 같이 덤벼도 광전사나 잡으려고 이 광전사들이 막 이렇게 막 어리둥절하지 않아요. 예. 예, 그냥 탐사정 같이 때려 죽인단 말입니다. 자,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원 수급은 안 돼 있고 멈춰 80, 100, 네. 190에서 멈췄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이 프로브가 탐사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추적자를 끝까지 살려야 되는데 탐사정은 아예 바깥쪽으로 빼는 게 나아요. 네. 그리고 추적자에 건드리면 네. 추적자 쉴드 찰 때까지 조금 더 야, 1대1 마크. 아, 근데 이게 어딜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맞는다 하더라도 지금 탐사정 피해가 너무 크고 예. 상대방이 일단 본진에서 인공제어소만 지어놓으면 어쨌든 간에 추적자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하긴 해야죠. 자. 네, 끝까지 네 추적자 컨트롤 해주면서 끝끝내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주고 있고요. 예.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졌다고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죠. 탐사정이 그 신재욱수 탐사정은 어디로 예 차라리 상대방의 본진으로 추적자 달려서 상대방 예. 일꾼 잡고 네 그런 상황을 이렇게 차라리 났습니다. 자, 디펜스 하면서 계속 함께 싸워주고 있습니다. 컨트롤 해주고 있는 혼신의 부단 컨트롤 해주고 있는 신재욱 선수 둘러싸서 광전사 근데 프로브 탐사정 계속 죽어나갑니다. 자, 네, 빠르게 한시 뛰어가서 네 상대방도 이 인공제어소를 올라가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든 일꾼 다 잡고 역전 노려야 되는데 현재 추적자는 정말 적고요. 와, 이거 추적자가 4개만 됐어도 몰랐을 텐데 예. 상황이 매우 어렵긴 합니다. 자, 연결체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자원 채취는 불가능. 그리고
엘리전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갑니다. 네, 그러나 이 추적자가 찍혔고 예. 강전사만 남아있는 것도 지금 처리를 하기 힘들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의 건물을 다 깨버리는 건데 중요한 건 6시의 관문이에요. 저 관문을 깨기 위해선 네. 상대방 추적자를 잡아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 또 건물 깨지기 전에 가스를 딱 100을 축적해놔서 네, 또 가스를 통해서 신재욱 선수가 또 추적자 두 개를 생산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도 좋았고 뭐 가스 여유는 아직도 많이 있네요. 방문은 없지만 추적자가 쌩쌩합니다. 상대 추적자는 체력이 깎여있고 본인은 쌩쌩하거든요. 네. 네, 건물도 이거 다 깨지겠는데요. 몰래 건물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네, 지지. KT 쉽게 안 무너지네요. 아, 이게 진짜 정말 네. 그 사실 되게 갈 길이 바쁘고 그럼요. 정말 다 이겨놓고 남 상황 살펴봐야 되는 남 눈치 봐야 되는 움직이는데요. 그럼요. 뭐 사이좋은 팀 뭐 경기에서 경기를 사이좋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무조건 한 경기 한 경기에 자신의 가진 걸 다 보여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주성욱은 독한 걸 준비해왔고 이것이 정확하게 성공을 하면서 이제 웅진이 거의 다 왔다 싶었었는데 요즘 자연하게 분위기 정말 좋아서 신대웅을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주성욱이 KT 로이스터에게 가능성을 제시해주네요. 아이고두야 뒷목이 뻣뻣해지죠 진짜 이게. 예, 정말 뭐 이제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네, 이런 것들을 몸소 경기로 보여주고 있는 양 선수들이죠. 예, 이렇게 이제 독하게 전략을 물론 그 김민철 선수도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은 독하게 전략 짜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어쨌든 간에 양팀 모두 오늘 경기 절대 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온 겁니다. 네, 더군다나 이 주성욱 선수 입장으로서는 최근 들어서 딱히 이제 플레이스가 좋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이 프로토스 3연패에 맞았던 선수거든요. 자, 1대1 동점을 기록하게 됐고 잠시 후에 후반전 3세트 구로망구에서 경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의 마무리를 승리로 장식한 주성욱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성욱 선수.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토스전 3연패를 끊으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뿌듯하게 네.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었네요.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마지막 경기를 이렇게 이겨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네, 네. 1빌드로 원래 제가 저번에 쓰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네. 코치님들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근데 팀이 그 전에 져가지고 못 나가서 못 쓰게 됐는데 그냥 마지막이어서 좀 빌드 썩히기 아까워서 쓰게 됐습니다. 예. 네, 정확히 정중앙에 딱 지어서 예, 또 준비된 그런 모습이었고 자원관리도 좋았었는데 이 빌드가 평소 때도 처음 나갈 때는 웬만하면 다 통하던가요? 그러니까 정석적인 서치를 해도 첫 서치만 아니고 두 번째로 서치를 보면 맞기 힘들어요. 네. 자, 주성욱 선수에게도 이제 주어진 이번 시즌 SK 플레이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가 마무리 이제 거의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에이스 결정전에 출격하지 않는 한 자, 어땠습니까?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던 시즌이었나요? 병행하면서 처음엔 많이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는데 스타2를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재미도 느끼면서 좀 배워가는 과정에서 재미도 많이 느껴가지고 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번 시즌 들어가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막 주성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많은데 이제 주성욱 하면 다 알잖아요. 네, 잘 모르시는 분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많이 피실까 그럼 다 알아요. 네. 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까지 네.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께 또 다음 시즌에 대한 포부나 이런 것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즌 언제 시작할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네.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때 동안 스타트 더 열심히 해서 다음 시즌에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주 덤덤하게 자신의 포부를 밝혀준 주성욱 선수였습니다. 자, 주성욱 선수의 입장 보면은 이제 썩히기 좀 아까웠다라는 빌드 일단은 눈치를 채지 못하면 사실 맞기 네.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게 두 개의 가스를 빨리 짓는 빌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네. 시간 증폭이 정말 프로토스는 생명이거든요. 네, 네. 그 생명을 바로 이제 연결체에 좀 최대한 많이 뿌려놓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그럴 경우 이렇게 상대방의 광전사 질러스 밖에 효율적이진 않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정찰도 늦게 당하고 상대방의 빌드도 웃어주고 모든 면에서 이 빌드를 막아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레드
여덟 경기였으면 이때 지지쳤거든요. 네, 그래도 네, 그렇죠.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으면 그 불이 꺼지지 않게끔 만들려는 네. 이런 웅진 스타즈 선수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좋은 거예요. 왜냐면요. 신재욱 선수만 이겨버리면은 일단은 그래도 좀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다시 한 템포 쉬어가게 됐어요. 또 한번 이번 고문을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점들 때문에 차마 예, 경기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는데 너무나 상황이 불리하다 보니까 예, 이거는 뭔가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어떻게 뭐 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스코어가 후반 1대1이 됐고요. 후반 3세트 생존 선수들을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웅진 스타즈 후반 3세트 주연은 김명훈 선수입니다. 네, 김명훈. 네, 이번 시즌 안정감이 네, 그 이전 시즌보다 조금씩 더해져가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네, 패배를 많이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 경기를 승리를 했고 10승 6패면 이번 시즌 나쁘지 않은 성적이죠. 예. 상당히 괜찮은 성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민철이 조금 부진할 때 김명훈이 버텨주고 또 이러면서 두 선수가 같이 올라가게 되면 웅진 막을 힘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민철이 이겼고 김명훈이 이겨놓은 다음에 그러면 네, 다음 경기 지켜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운명이 맞게 해서 그리고 자, 김명훈 선수가 과연 스타크래프트2로 남은 시즌 동안 또 경기를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자, 건너편에는 KT의 후반자 3세트 주자 임정현 선수가 있습니다. 예, 시즌 후반 갑작스럽게 뭔가 이제 5연패에 빠지면서 이게 뭔가 좀 분위기를 좀 타는 그런 선수입니다. 임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한 번 연패하면 연패하고 연승하면 연승하는 그런 선수거든요. 이제 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2연승 중이고 이 연승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번 시즌 우진과의 경기에서는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두 번 다 나가서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마지막 경기에서만큼은 좀 승리를 거둬주면서 그래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번 시즌 마무리를 3연승 그리고 이제 10승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은 그 분위기를 잘 살려서 아마 다음 시즌에 대한 경기도 잘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경기가 지금 3세트로 준비가 되고 있고요. 구로방구에서 경기 현재 준비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흘러흘러 이제 KT의 경기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아쉬움도 남을 것이고 조금 더 일찍 그 워밍업이 끝나고 시즌이 걸렸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예, 더 이상 이제 기회는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이상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준비 모두 끝났습니다. 자, 과연 이제 다음 경기 SK텔레콤 T1과 공군의 경기로 넘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안티카 조선수의 오늘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까지 갈 것인지 3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